오늘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같은 날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기온 폭락은 더 크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오락가락하는 환절기에는 습도 조절만 잘해줘도 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초여름 날씨를 보였던 지난 금요일. 해가 지고 있지만 놀이터를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얇은 티 한 장만 입은 채 집 라인을 즐기는가 하면 햇빛바다 따뜻해진 모래사장을 뒹굴어 봅니다. 반소매를 입고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날 영주는 낮 최고 기온이 22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역대 3월 10일과 11일 기온을 비교하더라도 의성 24.8도 등으로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해소됐지만 최대 20mm까지 예보된 비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기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주 줄곧 영상권을 보였던 아침 최저 기온이 봉하 영하 6도 등으로 10도 이상 떨어져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남쪽에서부터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매우 높았고 최고 기온 같은 경우는 2013년 이후 최고값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비가 그친 이후에 주초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지만은 주 중반부터는 점차 기온이 회복되겠습니다. 이처럼 며칠 사이로 기온 변화가 급격할 땐 체온만큼이나 습도 유지도 중요합니다. 건조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난방을 하시더라도 수건을 물에 적셔서 주무실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신다든지 물을 좀 뿌려준다든지 마스크를 쓰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는 다시 아침 기온이 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는 등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